자, 이번 시간은 86쪽에 이어서 87쪽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를 바꾸는 문제죠. 먼저 1번부터 살펴보죠. And E. 1. You must do it at once.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그것을 즉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조동사 must가 있으니까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목적어 is이 주어가 되니까 is을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must, 그 다음에 be를 쓰고 과거분사인 done을 써서 it must be done at once by you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죠. It must be done at once by you. 2. I showed him the picture. 자, 2번이죠. 자, 해석해보면 나는 그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show가 수요동사니까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하죠. 첫 번째로 간접 목적어 him을 주어라는 수동태가 있고 두 번째로 직접 목적어인 the picture를 주어라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 목적어 him을 주어라는 수동태를 만들어보면 목적어 him이 주어가 되고 그래서 he가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showed는 was show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 was shown the picture by me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the picture를 주어를 해보면 the picture was shown to him by me 이렇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간접 목적 him 앞에 반드시 전치사 to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how A, B는 A에게 B를 보여주다 이런 뜻이 되는데 A, B의 순서를 바꾸면 show B to A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him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야 하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was shown the picture by me. The picture was shown to him by me. 3. He beat her black and blue. 3번입니다. beat는 타동사로 때리다 이런 뜻이니까 beat, beat, beaten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black and blue는 멍이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는 그녀를 때려서 멍들게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허가 목적어, black and blue가 목적어인 5형식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허가 주어가 되니까 she가 되겠죠. black and blue는 주격 부어가 됩니다. 자, 수동태로 바꿔보죠. 동사 beat의 어미에 s가 없으니까 과거 시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as beaten 이런 식으로 써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보면 she was beaten black and blue by him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해보죠. She was beaten black and blue by him. 4. They elected him captain of their team. 자, 4번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They elected him. 그들은 그를 선출했다. Captain of their team. 자기들 팀의 주장으로.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들은 그를 자기들 팀의 주장으로 선출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im이 목적어, captain 이하가 목적보인 5형식이죠. captain 앞에 관사가 없는 것은 기본법 설명에서 설명했듯이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낸 명사가 보어나 동격으로 쓰일 때 앞에 관사가 생략된다고 그랬죠.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 수동태로 고쳐봅니다. 목적어 힘이 주어가 되고 시제가 과거니까 He was elected captain of their team by the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 they는 마귀나 일반인이 아니라 팀의 멤버를 가리키는 대명사 they니까 by them은 생략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수동태 문장은 캡틴 이하가 목적보에서 주격보로 바뀐 2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He was elected captain of their team by them. 5. She was drawing a picture of a rock. 자, 5번입니다. draw는 타동사로 그림 등을 그리다 이런 뜻이니까 draw, drew, drawn 이렇게 변합니다. 자, 해석해보면 그녀는 어떤 바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was drawing을 보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되죠. 목적어인 a picture of a rock 이것이 주어가 되고 시제가 과거 진행형이니까 동사는 was being drawn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수동태로 바꿔보면 a picture of a rock was being drawn by her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A picture of a rock was being drawn by her. 6. My father has planted a cherry tree. 자, plant가 무슨 뜻이에요? 타동사가 되면 나무 등을 심다 이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식물 이런 뜻이죠.
그리고 cherry tree는 벚나무란 뜻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벚나무를 심으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Has planted를 보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네요.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주어에 따라서 have been 과거분사 혹은 has been 과거분사 이렇게 되죠. 자 수동태로 바꿔봅니다. 목적어 a cherry tree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has been planted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a cherry tree has been planted by my fathe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A cherry tree has been planted by my father. 7. We sent for the doctor. 자, 7번입니다. Send for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를 부르러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우리는 의사를 부르러 보냈다 이런 말이 됩니다. Send for는 군동사죠. 군동사는 하나의 타동사를 취급해서 수동태를 바꾸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수동태를 바꿔보면 Send for의 목적어인 the doctor가 주어가 되고 시제가 과거니까 the doctor was sent for by us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것이죠. 여기 위는 마귀나 일반인은 아니지만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뒤에 by us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확인해보죠. The doctor was sent for. 8. A genius thought of the use of fire. 8번이죠. genius는 천재란 뜻이고 think of 뭐뭐는 뭐뭐를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a genius, 어떤 천재가 thought of the use of fire. 불의 사용을 생각해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7번 문제와 같은 문제죠. 역시 군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동사 think of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목적어인 the use of fire가 주어가 되고 시제가 과거니까 the use of fire was thought of by a genius.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보죠. The use of fire was thought of by a genius. 9. Do they speak both English and French in Canada? 자, 9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불어 둘 다 씁니까?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되겠어요.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비동사 다음에 능동 의문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를 씁니다. 다시 말해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수동태를 고쳐보면 비동사가 제일 앞으로 나오는데 능동태의 목적어가 both English and French 이렇게 복수니까 복수형 비동사인 are가 나와야겠죠. 시제는 현재니까 자 일단 비동사 are를 쓰고 주어인 both English and French 그 다음에 과거분사 spoken in Canada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both English and French spoken in Canada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것이죠. 여기 they는 캐나다에 사는 일반 주민들을 가리키니까 뒤에 by them은 생략된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Are both English and French spoken in Canada? 10. Who founded your school? 자, found는 타동사로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죠. Found, founded, founded 이런 식으로 규칙 변화합니다. 여기 found는 찾다 find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보면 누가 당신의 학교를 설립했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의 수동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 문장을 평소문으로 생각해서 수동태를 바꿔보면 목적어 your school을 주어라 하고 시제가 과거니까 your school was founded by whom?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문장이 의문문이니까 by whom을 문장 제일 앞으로 가져와서 by whom was your school founde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by 플러스 의문사 whom 플러스 비동사 was가 나왔죠. 그리고 주어 your school 그 다음에 과거분사인 founded 이런 형태의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치사 by를 문장 맨 뒤로 보내면 by whom에서 whom이 주격으로 바뀌어서 의문사 who 플러스 비동사 was 플러스 주어 your school 그 다음에 과거분사 founded 그 다음에 by가 문장 제일 뒤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보면 who was your school founded b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또 하나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By whom was your school founded? Who was your school founded by? 11. What did he do? 11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기 what은 동사 to의 목적어죠. 이렇게 의문사가 목적어인 경우의 수동태는 목적어 what이 그대로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 다음에 by 행위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제가 과거니까 what was done by him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죠. What was done by him? 12. Who do the police want? Whom do the police want? 자, 12번입니다. 여기 want는 해석을 잘해야겠어요. 단순히 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타동사로 경찰이 체포하려고 지명수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경찰은 누구를 지명수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 문장 역시 의문사가 목적어 되는 경우니까 자, 수동태는 주격의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by 행위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수동태로 바꿔보면 시제가 현재니까 who is wanted by the polic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누가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s wanted by the police에 밑줄 쳐보세요. be wanted by the police는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다. 이런 하나의 어구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해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자. Who is wanted by the police? 13. We do not see the girl smile. 자, 해석해보면 우리는 그 소녀가 웃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C가 지각동사니까 목적보 스마일이 동사 원형이 나온 것입니다.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쓰인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은 수동태가 되면 to 부정사 혹은 현재 분사가 된다 그랬죠. 자,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어 the girl이 주어가 되고 시제가 현재니까 the girl is not seen to smile 혹은 the girl is not seen smiling 이렇게 됩니다. by 행위자인 by us는 we가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girl is not seen to smile. The girl is not seen smiling. 14. Never sing that song again. 자, 14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그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런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는 기본법 설명에서 설명이 드린 대로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not 혹은 never를 쓰고 그 다음에 be 과거분사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면 let 플러스 목적어 that song 그 다음에 never를 쓰죠. 그 다음에 be sing의 과거분사인 song 이렇게 쓰면 let that song never be sung aga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on't 혹은 never를 쓰고 let 그 다음에 목적어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면 여기는 never가 있으니까 never let 플러스 목적어 that song 그 다음에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song 이렇게 써보죠. Never let that song be sung agai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Let that song never be sung again. Never let that song be sung again. 15. They say that a war may break out at any moment. 자, 15번이에요. They say that절의 형태는 that yeah라고들 한다 이런 말이고 break out은 전쟁이나 화재 등이 일어나다. 그리고 at any moment는 당장이라도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전쟁이 당장이라도 일어날지 모른다고들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목적어가 that절인 경우에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면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한데 가주어 is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that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먼저 가주어 is을 이용해서 수동태로 고쳐보면 It is said that a war may break out at any moment 이렇게 되죠. 다음에 that절의 주어인 a war을 수동태의 주어로 해서 고쳐보면 a war may be said to break out at any moment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을 확인해보죠. It is said that a war may break out at any moment. 16. They paid no attention to my words. 16번입니다. Pay attention to 뭐뭐는 뭐뭐에 주의하다, 유의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no가 붙어서 pay no attention to 뭐뭐가 되면 뭐뭐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해석해보면 그들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먼저 동사구인 pay no attention to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목적어 my was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paid로 과거 시제니까 were paid no attention to 이렇게 쓰고요. 끝에 by 행위자인 by them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my words were paid no attention to by them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의 동사구에서 명사에 no, good, some, much, little, great 등의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 플러스 명사를 수동태의 주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paid를 타동사로 보고 no attention을 목적어, 그 다음에 to my was를 부사구로 모아서 no attention을 수동태의 주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no attention을 주어로 삼아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no attention was paid to my words by the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My words were paid no attention to by them. No attention was paid to my words by them. 17. My answer satisfied the teacher. Satisfy는 타동사로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죠. 명사형은 satisfaction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내 대답이 선생님을 만족시켰다. 다시 말해 선생님은 내 답변에 만족해 하셨다 이런 말이죠. Satisfy는 수동태가 되면 be satisfied by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be satisfied with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뭇에 만족해 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전치사 with를 쓰는 동사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동태는 시제가 과거니까 the teacher was satisfied with my answer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teacher was satisfied with my answer. 18. She was telling us an amusing story. 자, 18번입니다. Amusing은 형용사로 재미있는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그녀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tell이 수요동사니까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먼저 간접 목적어 us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와 직접 목적어인 an amusing story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두 가지가 가능해요. 자, 문장을 보면 was telling 이런 식으로 과거 진행형이니까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죠. 자, 먼저 간접 목적 us를 주어로 해보면 we were being told an amusing story by h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an amusing story를 주어로 해보면 an amusing story was being told to us by he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간접 목적 us 앞에는 to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뜻인데 A, B의 순서를 바꾸면 tell B to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 꼭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were being told an amusing story by her. An amusing story was being told to us by her. 19. Salt is sold by the pound. 자, 19번이죠. By the pound 하면 파운드 단위로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소금은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 문장이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되는데 막연한 일반을 나타내는 by them이 생략된 것으로 보고 능동태에서는 they를 주어로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능동태로 바꿔보면 they sell salt by the pound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y sell salt by the pound. 20. The boys made fun of her funny dress. 자, 20번입니다. make fun of 뭐뭐는 뭐뭐를 놀리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그 소년들은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옷을 보고 놀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구 make fun of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로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her funny dress를 주어로 하면 시제가 과거니까 her funny dress was made fun of by the boy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Her funny dress was made fun of by the boys. 21. They have long done away with this practice. 자, 21번입니다. Do away with 뭐뭐는 뭐뭐를 없애다, 폐지하다 이런 뜻이죠. Practice는 명사로 쓰이면 사회의 관례, 관행, 관습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그들은 이 관례를 없앤 지 오래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수동태의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have been 과거분사 또는 has been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군동사 do away with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보죠. This practice가 주어가 되어서 this practice has long been done away with by the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부사 long의 위치가 has와 been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여기 day는 이 관습을 가진 특정인이기 때문에 by them을 생략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is practice has long been done away with by them. 22. I have been disappointed at his failure. 자, 22번입니다. Disappoint는 타동사로 누구를 실망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have been disappointed로 수동태니까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나는 그의 실패에 실망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문장은 그의 실패는 나를 실망시켰다 이런 뜻의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뀐 것이죠. 타동사 disappoint는 수동태로 바뀌면 be disappointed by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be disappointed as을 씁니다. 자, 뜻은 뭐뭐에 실망하다 이런 뜻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쳐보면 his failure가 문장이 주어로 가고 have been disappointed로 현재 완료니까 has disappointed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 I는 목적어가 되니까 me로 바뀝니다. 자, 정리해보면 his failure has disappointed m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보죠. His failure has disappointed me. 23. He bought his son a laptop computer. 자, 23번입니다. 랩탑 컴퓨터는 휴대용 컴퓨터, 즉 노트북을 의미하니까 자, 해석해보면 그는 자기 아들에게 노트북을 사줬다 이런 말이죠. 수요동사 buy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지지만 수동태에서는 직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사람이 구매되었다라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A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를 B라고 한다면 buy A, B 형식으로 A에게 B를 사주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A, B의 순서가 바뀌면 by B to A가 아니라 by B for A가 되는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직접 목적어 B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에서는 B is bought for A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 A 앞에 for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자, 수동태로 바꿔보면 직접 목적어인 a laptop computer가 주어가 되고 시제가 과거니까 a laptop computer was bought for his son by hi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A laptop computer was bought for his son by him. 24. A tall building is being built there. 24번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수동태니까 자, 해석해 보면 큰 건물이 저기에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죠. 진행형의 수동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일반을 나타내는 by them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능동태에서는 주어를 they를 쓰면 되겠죠. 자, 능동태로 고쳐보면 현재 진행형이니까 they are building a tall building ther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y are building a tall building there. 25. A jet plane was seen flying over us. 자, 25번이죠. 자, 해석합니다. 제트기 한 대가 우리들 위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런 말이죠. 지각동사 C의 목적보로 쓰인 현재분사는 수동태로 바뀌어도 현재분사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over us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뒤에 by us가 생략된 문장이죠. 따라서 능동태로 고쳐보면 주어를 위로 쓰고 시제가 과거니까 We saw a jet plane flying over u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쓰인 원형부정사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나 현재분사가 될 수 있으니까 동사원형 fly를 써서 We saw a jet plane fly over us.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saw a jet plane flying over us. 26. Much rice is grown in Asia. grow는 타동사로 재배하다 이런 뜻이 있죠. grow, grew, grown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해석해 보면 아시아에서는 많은 쌀이 재배된다 이런 말이죠. 수동태 문장이니까 능동태로 고쳐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행위자는 당연히 아시아인이겠죠. 막연한 일반인인 행위자를 나타내는 by them이 생략된 것으로 보고 능동태에서는 they를 주어로 하면 되죠. 자, 능동태로 고쳐봅니다. 시제가 현재니까 They grow much rice in Asia.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죠.
They grow much rice in Asia. 27. Great care should be taken of them. 자, 우선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려면 take care of라는 수거를 알아야겠습니다. 동사구 take care of는 뭐뭐를 돌보다, 보살피다, 즉 look after 이 뜻도 있고 또는 뭐뭐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즉 handle이나 solve 이 뜻도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해 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앞서 16번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의 동사구에서 명사 앞에 no라든지 great, good 같은 수식어들이 나오면 수식어, 즉 no 혹은 great 혹은 good 다음에 명사 전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도 take great care of 형태에서 수식어 great 플러스 명사 care, 즉 great care 전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인 모양이죠. 자, 이제 다시 이것을 능동태로 고쳐보면 능동태의 주어는 그들을 잘 돌봐야 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으로 생각해서 by you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you를 주어로 하면 되겠죠. 자, 능동태로 고쳐봅니다. You should take great care of them.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문장은 수동태로 고칠 때 take great care of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they should be taken great care of by you.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뒤에 by you는 생략해도 되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You should take great care of them. 28. Get out of here. I will not be made a fool of. Get out of 뭐뭐는 뭐뭐에서 나가다 이런 뜻이고 make a fool of 뭐뭐는 뭐뭐를 놀리다, 뭐뭐를 조롱하다 이런 뜻이죠. Make fun of가 악의 없이 놀리는 것에 비해서 make a fool of는 조롱하다의 뜻에 가깝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라. I will not be made a fool of. 나는 너에게 조롱당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Get out of here는 명령문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수동태인 I will not be made a fool of만 능동태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Make a fool of가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되는 동사구이고 get out of here, 자, 누굴 보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즉 you를 보고 한 말이죠. 그래서 made a fool of 뒤에 by you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능동태의 주어는 you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주어진 수동태 문장의 will은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미래죠. 능동태로 전환할 때는 주어 you에는 will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shall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인칭의 의지미래는 will이 아니라 shall을 쓰는 것이죠. You will 동사 원형은 당신은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단순 미래가 되지만 you shall 동사 원형은 나는 너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능동태로 바꿔보면 get out of here. You shall not make fool of me. 여기서 나가라. 나는 너로 하여금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 난 네가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Get out of here. You shall not make a fool of me. 29. Nobody has slept in this room for years. 자, 29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아무도 수년간 이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다시 말해 수년간 이 방에서 잠을 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죠. Nobody, no one 같은 부정대명사가 주어인 문장의 수동태는 never, 뭐뭐, by anybody 혹은 by anyone 이런 형식이 되는데 by anybody나 by anyone은 주로 생략되죠. 자, 수동태로 고쳐보면 자동사 sleep plus 전치사 in을 하나의 타동사처럼 취급하고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this room has never been slept in for years. 뒤에 by anybody나 by anyone은 주로 생략하죠. 그래서 this room has never been slept in for years. 여기에서 부산 never가 has와 been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is room has never been slept in for years. 30. She reminds me of my mother.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을 내서 끝까지 해보죠.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그녀는 나에게 내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결국 그녀를 보면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me가 수동태의 문장에서 주어가 되고 시제가
현재니까 I am reminded of my mother by her. 이렇게 됩니다. 아주 쉽죠? 자, 확인합니다. I am reminded of my mother by her. 자, 이것으로 이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영어에는 수동태가 많이 쓰입니다.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의미 파악이 안 될 때는 능동태를 고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 장문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그런 일을 하면 너는 사람들의 웃음을 살 것이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되고 동사구 혹은 군동사라고 하죠. 군동사는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일은 such a th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일을 하면, 자, 이 말은 if를 이용한 조건절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to 부정사가 조건절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to do such a thing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웃음을 사다 이 말은 누구누구를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의 laugh at을 이용해서 수동태로 be laughed at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웃음을 살 것이다 해서 will be laughed at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너는 사람들의 웃음을 살 것이다. You will be laughed at by people. By people은 생략 가능하죠. 자, 그런 일을 하면 to do such a thing. 자, 완성해보죠. You will be laughed at to do such a thing. 다음 2번입니다. 영어는 세계어이며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이런 말이죠. 이 영작의 핵심은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이 말을 전 세계에서 말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수동형인 is spoken으로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어는 국제어, 만국어 이런 뜻이니까 an international langua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영어는 세계어이다 이 말은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는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이 말이니까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보면 영어는 세계어이며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and 그래서 이런 얘기죠.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and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다음 3번입니다. 유리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말해 주시오 이런 얘기죠.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 말을 수동형인 be made from 뭐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리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 말은 what is glass made from 이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뭐뭐를 말해 주세요 하는 것은 나에게 뭐뭐를 말해 주세요라고 생각해서 tell me 뭐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이 부분을 tell me 뒤에다가 연결시키면 되죠. 이때 what이 이끄는 의문문은 tell me에 연결되어서 간접 의문문이 되니까 평서문의 어순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tell me. 유리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what glass is made fro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tell me what glass is made from. 자, 다음 4번입니다. 그 소녀는 강에서 수영하다 익사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익사하다를 수동형인 be drowned가 아니라 그냥 drown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어요. drown은 자동사로 익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소녀는 익사했다 이 말은 the boy drowned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the boy was drowned 하면 틀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그 소녀는 익사했다. the boy drowned.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는 접속사 while를 쓰면 되니까 강에서 수영하다 이 말은 강에서 수영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while he was swimming in the riv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때 while 같은 접속사 뒤에 주절과 같은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흔히 생략된다 그랬죠. 따라서 he was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the boy drowned while swimming in the river 이렇게 써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문장을 확인해보죠. The boy drowned while swimming in the river. 자, 다음 5번입니다. 누구한테 너는 이 영작문을 교정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이 영작의 핵심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전치사 by를 제일 뒤로 보내서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분사, 그리고 by 이런 형태의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문은 composition, 따라서 영장문은 English composi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뭐를 교정하다는 collect를 쓰면 되는데 뭐뭐를 교정받다 이 말을 수동형을 써서 be collected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교정받는 주체인 you가 주어가 되어야 하니까 have나 get을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collected 이런 구문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영장문을 교정받다 이렇게 하면 get this English composition collected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get만 써봤어요. 자, 이제 문장은 정리해 봅니다. 자, 먼저 by 플러스 목적격의 의문사 이 구문을 이용하면 누구한테 너는 이 영장문을 교정받았느냐 이 말이니까 by whom did you get this English composition collected 이렇게 쓰거나 혹은 전치사 by를 제일 뒤로 보내면 who did you get this English composition collected by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By whom did you get this English composition corrected? Who did you get this English composition corrected by? 다음 6번입니다. 제비들이 강 위로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능동태에서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쓰인 동사 원형은 자, 수동태로 바뀌면 투부정사 혹은 현재분사가 된다 그랬죠? 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면 제비는 swall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비들이 뭐뭐 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is seen to 부정사 혹은 주어 is seen 현재분사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s는 주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강의로 하는 것은 over the river 날다는 fly를 쓰면 되죠. 그래서 문장을 정리해 보면 제비들이 뭐뭐 하는 게 보인다. Swallows are seen 날아다니는 것이 to fly 혹은 fly 강 위로 over the river 그래서 Swallows are seen to fly 혹은 flying을 쓰고 over the river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확인해 보죠. 6. Swallows are seen flying over the river. 자, 이것으로 78쪽의 모든 내용을 다 해봤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